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간은 김해 제일교회 안용식 목사님께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마음에서 복을 많이 받아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마음에서 축복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두셔서 중보자로 세워주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지도자가 할 일,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 써주신 사람들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에 대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덩이가 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덩이를 차버리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복덩이를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갈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유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번영도 있습니다. 자손에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들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만 멈춰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바로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축복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다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지도자,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윤 씨 집안이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윤치원 씨, 윤치호 씨 등등 참 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인데 이 집안에서는 욕을 할 때도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지 축복하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될 놈아, 이 시장이 될 놈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많이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자녀한테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욕을 다 했어요.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로서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그런 소원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저주의 말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 하나하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잘 되는 것,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이 별로 없다.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큰 집에 다 갔다 오시고 가족들이 큰 집에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 대통령이든지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아니 열방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축복하며 살아가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축복할지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에 보면 축복할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모든 백성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상해 주시면.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지켜주는 것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 히브리 말로 셔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어떤 물건에 둘레로 가시를 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파트를 많이 살지만 집을 짓으면 이렇게 그 집 경계를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해놓습니다. 울타리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난간을 해놓고 둘레를 안전하도록 울타리를 쳐놔서 우리가
내려다보지 만약에 난간이 없다면 가까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울타리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데 울타리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소중한 것이 지킴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진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주변의 천군천사로 울타리 쳐 주십니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돌보십니다.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난과 재앙에서 보호하십니다.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광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각종 어려움이 그곳에 부딪힙니다. 사나운 이병생과 부딪힙니다. 먹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입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좋아합니다. 종종 그 시를 읽고 또 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 부산에서 어디 산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김해에는 뒤에 만장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럽니다. 저 만장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아, 김유신 장군, 신라시대 유명한 장군이죠. 그분이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국과 신라가 합병되어서 아마 김유신 장군도 김해에서 저 그 만장대를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그 이전에 영원부터 있었던 그 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산,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등산을 하고 자연을 보고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산과 바다를 보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새깁니다. 저 산과 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제 저녁 주무시지 않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안 주무실 분 계십니까? 그러실 분도 있어요. 저도 공부를 남대로 많이 또 열심히도 했었는데 한 3일 정도 논문 쓰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쪽잠을 자가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일 지나면 완전히 뻗고 그 이상 못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졸고 자서 회복해야만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는 동안 여러분 자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졸고 자는 동안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부하 누가 지킵니까? 자연이 지켜지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졸고 잘 때도 너의 소중한 것, 너의 생명, 너의 자녀, 너의 부하 내가 지켜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조회를 하면 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길게 하면 애들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일사병으로 태양을 많이 쬐서 쓰러져 본 일 별로 우리 한국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는 코스로 가는데 애굽의 여러 박물관과 일들을 보고 그 시내 반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운전기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안내원에게 부탁을 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한 30분 정도만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분이 늦어지더라도. 그런데요, 30분은 그만두고 내려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한 5분도 못 걸은 것 같아요.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태양의 열기를 이 땅에 계신 분들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황야길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모래만 있는 곳에, 그런데 물론 차가 다니도록 길을 만들어 놨지만 그런 문명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살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기온으로 하면 40도씩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지 않아요. 아주 따끈하더라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습도가 적은 거죠. 사막이 그렇습니다. 한 5분 걷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탈탔습니다. 그때 익은 것이 그저 며칠 다닌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사막이 뜨겁습니다. 그곳에 구름 치는 일이 없다면, 구름으로 막아주는 일이 없다면, 지켜주신 일이 없다면 아마 일사병에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는 가운데 견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의 달 때문에 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달이 무슨 사람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광야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야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50도, 60도씩 올라가는데 저녁이 되면 영하로 내려갈 정도로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또 말씀드리면 제가 살던 로스앤젤레스는 사막성 기후인데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도 차에다가 이렇게 얇은 겉옷을 차에다 넣고 다닙니다. 저녁 때가 되면 선선해서 그걸 걸쳐야 되는 거지. 이 사막에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 뜨거워졌던 열기가 식으면서 아지랑이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달빛과 함께 이렇게 교차가 되게 되면 사람이 정신착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월사병이라고 합니다. 월사병. 대한민국에서는 월사병 걸리는 분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9월, 8월 대보름이 오고 정월 대보름 달을 봐도 월사병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없이는 한시라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축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눈동자같이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서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12대 대국이 되었습니까? BTS나 여러 아카데미상의 상을 받고 하는 문화적인 강국으로서 발돋움했습니까? 저는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나라에 전해진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일깨워 주어서 잘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140여 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젊은이들, 영국의 젊은이들, 캐나다의 젊은이들, 호주의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대단해서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해서 마치 우리가 오늘날 아프리카 어떤 족속 정말 어떤 데도 모르고 불쌍하다고 해서 전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굳건히 세워줬습니다. 잠재해져 있는 우리 노래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개발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던 1960년대만 해도 학교에도 풍금 하나 있을 때 교회마다 풍금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요. 그 음악성도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한국 민족의 음악성을 개발해 주었습니다. 교육기관들, 학교들, 병원들, 고아원들 전부 교회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한글을 보급한 건 기독교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왔는데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글이 있어서 그것으로 번역해서 보급해서 했습니다. 이 문맹을 깨치는데 1등 공신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생기고 교육이 잘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물교육으로 보여주세요. 일제 36년에 그 일이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두 가지 다른 체제의 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77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교회를 문 닫은,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남한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도 그런 정신이 있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래서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한 땅이 6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지금은요. 77년이 지난 지금은요. 남한이 60배 잘 삽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으니 저는 이제 빨리 하나님 77년이나 시험해 보셨으니까 좀 빨리 다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에 있는 인력과 여러 가지도 다 흡수해가지고 복음으로 능력해서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없는 북한 땅이 좋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일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축복도 역시 은혜와 평강인데 여기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라니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화하는 신인 동형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속여서 그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장자였으면 집에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 집에 쫓겨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형제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보니까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떨렸어요. 가축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약국강에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있는 날이 저물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죽어가는 그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환도를 칩니다. 여러분 환도를 쳐서 뼈가 어그러지든지 이게 이겨진 사람이 천사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 거죠. 그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입니다. 속여취하는 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라. 이기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해라. 그때 그가 살아나면서 다리를 절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엘 하나님의 부산에 브니엘 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브니엘 이사장 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도 이제 은퇴하실 겁니다. 어쨌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으로서 나를 보고 살지 못할 것이다. 가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만났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해 나온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그 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나를 보고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래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손을 가리고 있다가 보라고 하면 보라고 하셔서 보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까요? 아니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때 그 얼굴을 친히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1단계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중생했으면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결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약함과 질고와 또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죽지 않는 그 단계로 갑니다. 영화되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에 대한 단계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친히 보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죽음에 대한 일이요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살든지 하나님 없이 살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시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만나면 반갑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자 싹 얼굴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저러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좀 차다, 쌀쌀맞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인사했는데 안 받고 외면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이해할 때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 성도가 보는데 인사하는데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간다, 외면하고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사람보다는 좀 일 중심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정신이 딱 거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 하도 잘 모르고 그냥 빨리 그 해야 되고 가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좋은 성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다고 외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 이렇게 인사했는데 못 받았다면 양해하시라고. 우리 임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사가 외면해도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한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러나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해 비추신다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환희가 넘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작은 촛빛 하나만 비춰도 환히 밝히는데 하물며 의와 영광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지친 우리 영혼에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데 어찌 감격과 희열이 넘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 인간의 생존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항상 돌리시겠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은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마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나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은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인생을 다할 때까지 이 은혜가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영화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새 몸을 입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악의 세력들과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죄를 범기도 하고 나는 바로 했다고 하는데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 썼어요. 당시 랍비들이 세 번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곱절로 여섯 번에다가 보너스 한 번을 보태서 일곱 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490번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올 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주의 은혜로우신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은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죄와 승리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해서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은혜, 평강,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는 말은 열망한다,
공급하다는 뜻으로 열성적으로 바라본다, 계속해서 주시해서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든지 활동하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 손주 못 찾으신 분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 자기 아이 못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기 애를 금방 찾아요. 왜? 그 아이한테 관심하니까. 그게 얼굴을 향해 드는 겁니다. 주목해 보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들어와요. 그래 그 사람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찾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25절에 나오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해서 세상의 어떤 위험과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 이 말에는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등 다양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최고의 축복은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사가 그래서 샬롬입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 안녕이라고 한 말과 이 샬롬이라고 한 말이 연결될 수 있는 우리말인데 우리가 갖는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상태를 샬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최고의 축복으로 인사하는데 그 샬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불안하,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막막 적막한 평화가 아니고 이 평화는 기쁨과 생의 활미가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런 샬롬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결선에 올라온 두 그림이 있는데 한 그림은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그리고 호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도 한번 없는 아주 고요한 평화로운 그런 마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는 정대조적으로 아주 깎아지른 절벽에 그리고 독수리에 집이 쳐져 있는데 하늘은 온통 먹구름입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새들의 얼굴에 아주 짹짹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 엄마 품에 엄마 날개 아래 아름답게 평화롭게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오는 참 평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선포하신 것만 그치지 않고 평강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남은 삶 동안 내내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사 끊임없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도 극복하고 참 평강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절대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인격과 명예를 걸고 그 축복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의 축복은 단순하게 한 인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네들끼리 뭐 그런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하나님과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또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복받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축복을 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넘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베푸셔서 마치 그 사람만 보는 것처럼 쫓아가고 관심하고 돌아보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아 그 백성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한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